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보이차를 접한 지가 벌써 한 5, 6년 됐네요. 우연히 보이차 개업집에 갔다가 보이차를 접하게 됐는데, 건강이 좋다 해서 시작해가지고, 보이차를 접하면서 지인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,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, 또 건강도 좋아진 것을 느끼면서, 적극적으로 보이차를 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됐습니다. 그러던 중에 제가 중국 광저우에 동아유통공사를 방문하게 됐어요. 네, 그 유통의 보이차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더더욱 보이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음용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재테크도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.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나온 헌오노 차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테크가 되고 있고 또 2018년도에 천우공작 칠성 공작이 재테크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음용하면서 재테크하면서 요즘 현대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대표적인 차라고 저는 보이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또 보이차를 하다 보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취미가 같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해 차 박람회라든지 광저우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 분들을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기쁨이고 정말 보이차가 주는 그 즐거움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. 정말 보이차를 마시면 건강도 좋고 또잘 선택하면 재테크도 되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